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지금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봄의 멜로디라는 음악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연성 학생이 아예 통째로 선물해준 이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를 정말 잘 듣고 있는데, 봄의 멜로디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쵸? 100일 밖에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100일 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이러면서 조바심을 더 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100일은요 석 달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석 달 반 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4월이에요. 4월. 4월은 우리가 막 3월 달에 개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느라 불태우고 있을 그 까마득히, 어떻게 생각하면 참 까마득히 먼 그때가 바로 4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능을 보려는 그때 11월쯤에 지금은 생각하면 까마득히 먼, 따라서 예, 공부할 시간이 꽤 있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100일 밖에가 아니라 석 달이나 남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내시고요. 네, 남은 기간 더 이상 슬럼프 빠지거나 힘들어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힘 많이 내시고요. 내년 봄은 꼭 그 대학 캠퍼스에서 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3단원, 지난 시간에 3단원 들어갔잖아요.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남은 문제들 더 풀어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하는 부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교재를 93페이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헌법의 기본 원리, 아 이런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구나. 우리 개념 공부했잖아요. 그거 적용해서 네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보죠. 다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우리 사회의 복지는 여전히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에 그 돈을 집중시키는 선별적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선별적 투자 전략에 의존할 일은 아니다. 복지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네,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핵심이네요. 사회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복지 확대가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 복지 재원을 성장 관련 분야에 집중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복지 확대는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 조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지 국가의 원리 떠올리시면 되겠죠?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네. 확장 지향적 복지 개편이 되어야 한대요. 복지를 더더욱 늘려야 한대요.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사회권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복지 개편이 되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역시나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헌법 조항에서는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보죠. 기억.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복지 국가의 원리, 사회권의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맞죠? 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맞네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되는 헌법조항 맞습니다. 기억, 니은 정답 되겠네요. 더 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인가요? 뭐지? 예, 국민 주권이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존중하겠대요.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존중하겠다고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 원리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찾으셔야 되겠고, 5번 문제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보면 또 나오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문에서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 묻고 있는지 찾아내야지. 그러려면 여러분이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네, 볼게요. 19세기의 제국주의 전쟁과 20세기 1차 세계대전은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비참한 진리를 알려주었대요. 승자건 패자건
간의 전쟁 이후에는 정말 많은 그런 인명피해, 재산 손실 이런 걸 보잖아요. 이때 전 세계는 이제 전쟁하지 말자는 조약 등을 통해서 군축과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연맹을 통한 평화 유지 노력을 경주하였대요. 자,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 탄생했습니다. 우리 4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쵸? 더 가봅시다. 그러나 파시스트 국가들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의 도발을 막지 못하고 또다시 전쟁, 2차 세계대전. 그후 국제관계의 조정기구로 국제연합 탄생한 거잘 아시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패전 국가는 전쟁 포기를 천명한 평화주의 헌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일본이 바로 대표적인 나라죠. 평화주의 헌법을 채택한. 우리나라도 헌법의 대외정책 또한 평화주의의 구현이, 구현의 대외정책 또한 평화주의의 구현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드러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죠? 뭐죠? 네, 뭐죠? 국제 평화주의죠. 한번 해당되는 진술 찾아볼까요? 네, 아닌 겁니다. 군사력을 이용한 분쟁의 해결은 일체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기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만? 침략적 전쟁만 부인한다라고 했죠. 침략적 전쟁. 우리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나라 침략하는 그 침략적 전쟁만 부인하겠다라는 거지, 방어 전쟁 하겠다,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군사력 이용한 모든 거 일체 부인한다. 틀렸네요. 아닌 것 1번 바로 정답 나옵니다. 2, 3, 4, 5번 확인해 봅시다. 네. 국제 평화를 위해서 국제기구 활동 지원하고 참여 잘하고, 당연한 얘기. 국제연합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제 평화 유지 위해서, 그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조약과 국제법규 준수한다.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쵸? 침략적 전쟁 부인. 그쵸? 국제법에 대한 존중. 맞네요. 외국인의 지위 보장.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국제평화주의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 세 가지.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외국인의 지위 보장,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관련된 헌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외국인과 관련해서예요. 문제를 더 이렇게 읽어보면, 네, 몇 페이지입니까? 네,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못 찾겠네요. 네, 이게 외국인과 관련한, 네, 87페이지랍니다. 외국인과 관련한 문제점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그래서 폭언이나 폭행 등이 굉장히 많고, 임금 안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뭐 국제 평화주의도 될수 있겠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도 될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1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을 준수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쵸? 인간 존중의 이념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준다.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외국인이건 또는 우리나라 내국인이건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원리를 적용해서 존중해준다.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좋습니다. 그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인정한다. 여러분,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모든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참정권 같은 거, 선거권 같은 것은요,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모든 기본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가령 참정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한다. 원래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들이지만, 네. 이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어울려서 섞여서 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회권에 있어서는 의료 혜택이라든지 등등 그런 기본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네.
다음 문제 볼까요? 쭉쭉쭉 풀고 있어요, 여러분. 헌법 내용들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볼게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보면 다 어떤 내용이 되냐면, 평화 통일. 평화 통일주의죠. 그쵸? 네. 헌법의 기본 원리 여섯 가지 가운데 평화 통일에 대한 평화 통일주의입니다. 그러면 평화 통일주의에 부합하는 게 아닌 것 찾아보라는 거예요. 실현 방안이 아닌 것.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1번,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맞네요. 그쵸? 네. 정치, 군사적 협상을 통해서 연방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5단원에서도 이미 배웠습니다. 그쵸? 통일하는 부분에서 배웠어요. 수능 특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개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이거 뭡니까? 네, 뭔지 모르는 학생들 다시 찾아갑니다. 아시겠죠? 물론 아주아주 중요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을 이렇게 비교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아주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이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우리나라 헌법에 써 있는 이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북한이 제시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바탕으로 한다. 이 내용은 말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더 가보겠습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교류 확대해야 되겠죠. 언어,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한다. 네. 통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교류를 강화한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경제교류 확대하고 또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하고 맞는 내용들입니다.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힘써야 되겠죠.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그리고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통일이 보다 더 쉽게 통일이 더 보다 더 진척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도 맞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 역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복지국가의 원리부터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고 쓴 글 중에 일부인데요. 이 글에서 염원하는 국가상의 구현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의 원리 몇 가지? 여섯 가지다. 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무 멋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부력은 그러니까 재력 그런 게 부강한 거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한 그런 힘, 군사력 같은 거겠죠? 이게 경제력이라면 이게 군사력이네요. 경제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의 군사력이 남이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하다. 그 정도면 좋하다. 경제력은 생활을 풍족하게 할 그만큼.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그만큼이면 좋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한없이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은 무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지향하는 국가상은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네, 그렇죠. 문화국가. 문화국가주의와 가깝습니다. 네, 더 읽어볼까요? 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는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지금 현재의 자연과학으로만도 충분하다. 문화만이 한없이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국가주의죠. 네. 기억. 문화국가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 교육을 국가가 진흥한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다. 맞네요. 그렇죠? 기억니은 정답 되겠습니다. 디귿. 남북 간의 경제협력 강화는 그렇다면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일까? 예, 평화 통일주의죠. 그렇죠? 네.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재산권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재산 쓰더라도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고 해라 라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답은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득점 문제로 넘어왔어요. 이 형식은요. 기출에 정확히 나왔던 바로 똑같은 형식입니다. 여기에 조금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기출도 정말 잘 보셔야 되고 수능 완성 문제집 또는 수능 특강 교재뿐만 아니라 기출도 잘 보셔야 하는 이유는 아 이런 형태로 기출이 됐었고 이런 형태에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구나 그런 정도까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2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몇 가지? 6가지 다 나왔네요.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그쵸? 복지국가주의, 문화국가주의, 국제평화, 평화통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각각 6가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실현 방안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 특히나 국민주권, 자유민주, 복지국가, 그리고 국제평화주의 이렇게 앞에 네 가지가 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복지국가의 원리가. 이 두 가지는 실현 방안이 헷갈리기도 한데 아주 이번 참에 명확히 해두시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 또 강조했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기억의 실현 방안으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서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맞아요? 들려요? 국민주권주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통치해야지. 현실적으로 정말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대의제하고 있죠. 대의제를 위해서 민주적 선거제도 필요한 거죠? 1번 맞습니다. 네. 니은,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죠.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해진 건 맞습니다. 예. 디귿에서 복지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평등, 그렇죠. 차이를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 모두의 인간다운 삶, 이런 것을 하는 배분적 정의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기업과 니은 모두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모두 예 모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하나의 실현 수단으로 한다. 네,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국민이 주인이지. 근데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둘이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표현의 자유를 이 둘 모두의 실현 방안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5번, 명확히 틀린 게 5번이죠. 그렇죠? 5번. 니은은 정부의 경제 개입 확대를, 자유민주주의가 정부의 개입 확대를 이야기할까요? 개인의 자유, 기본권 보장을 더더욱 강조하죠. 정부의 개입 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 축소죠. 그렇죠? 네. 디귿이 최소화가 아니라 이게 두 개가 바뀐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정부의 개입 반대에 복지국가의 원리가 정부의 개입에 대한 확대를 의미합니다. 다 정리되신 거죠? 네. 그래서 풀었습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헌법 개정과 관련된 가상 토론회의 한 장면이고요. 갑정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수능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헌법의 기본 원리가 다 같이 나왔어요. 복합적이에요. 예.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정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죠. 그렇죠?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죠. 그다음에 유신헌법에서 삭제됐던 국민 발언 등의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예, 어떤 것과 관련이 깊을까?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주권주의와 밀접하겠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의 확대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참정권의 확대을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가의 경제 규제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요.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자는 얘기죠.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을은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갑을 나왔네요. 그 다음에 병정 읽어볼까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와 국제 결혼한 부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에 차별 금지 사유로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사생활 및 알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정보 기본권을 신설해야 된다. 정보화 시대가 됐으니까 정보 기본권 같은 걸 새로이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갑,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권 원리, 갑. 맞죠? 을, 복지국가의 원리였습니까? 예. 아, 복지국가의 원리의 근거 조항에 대해 비판하고 있죠. 맞죠? 을은 지금 국가가 경제활동에 규제하고 조정하는 거, 간섭하는 거, 개입하는 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말하는 거, 복지국가의 원리죠. 복지국가 원리에 대한 비판. 맞네요. 네. 병은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외국인의 신분 지위를 보장해줘야죠. 이와 같이. 맞네요. 갑과 을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갑은 아까 뭐였습니까?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에 직접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로 들어가서 국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갑은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국가의 국가애로의죠. 국가애로의. 여러분 왠지 아시죠? 갑은 참정권과 관련이 깊고 을은 자유권과 관련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을만 맞는 얘기, 갑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더 보겠습니다. 병과 정은 기본권 조항에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인종을 넣자. 정보화 사회가 됐으니까 정보 기본권을 넣자. 사회 변화를 반영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그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된 문항 중에 3번 문항을 가장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된 문항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실현 방안, 그리고 문제 속에서 어떤 기본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지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문제 풀이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학습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네, 이번 시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시간은 쫙 넘겨서, 네, 쫙 넘겨볼게요. 88페이지네요. 88페이지 11번째 주제로 왔습니다. 반을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11번째 주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네, 기본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학습해 두어야 할 사항들, 베이직 앱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린 여기서 자유, 평등 등등등
국민이 원래,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인권을 사람들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거 있잖아요. 네, 자유, 평등, 인간 존중, 그런 인권. 그 인권을 헌법에 써 놓은 것을 우리는 특히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헌법에 써 놓으면 그게 기본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본권의 성격과 기능은 선생님이 베이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막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선지 속에서, 지문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부류와 이 기본권은 현실에서 정해준 거야 라는 실정법 사상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권의 기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의 종류입니다. 기본권의 종류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수급권 대장기본권입니다. 대장기본권. 기본권 전체의 이념이자 목적이에요. 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하는 이 기본권의 성격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다 정리돼서 있어야 돼요. 네, 실제로 기출을 보면요. 선생님이 정치의 지도라고 해서 자료 지금 올려놨죠. 자료에 보면 각각이 정말 많이 개별적으로 출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 달았어요. 평등권, 자유권은요. 1단원의 민주정치의 이념할 때도 나왔었는데 헌법과 관련해서 3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사회권, 청구권도 개별적으로 많이 출제된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참정권이 조금 덜 나온 셈인데 여러분 각각도 나올 수가 있고 복합적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과 국민의 의무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거 정치의 지도 세 가지입니다.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인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헌법에 써놓은 것을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이 기본권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둘째. 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국민은 또 의무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셋째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권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종류예요. 이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기본권 사상입니다. 기본권에 대한 두 가지 사상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렇죠? 기본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거야. 여러분 봐요. 인간은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이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은 원래 인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헌법에 써놓은 것뿐이야. 헌법에 써놓은 것뿐이야. 원래 가지고 있었어. 국가 성립 이전부터 사람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말하면 기본권을 가지고 있었고 헌법에 그냥 써놨을 뿐이야. 그래서 이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부여한 인권사상, 천부인권사상, 자연권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기본권, 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네. 따라서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절대적이다.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만든 건 이 기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예 보세요. 국가가 생긴 이후에 기본권이 생긴 거야. 예, 사람들의 인권? 그래 몇 가지 있었겠지. 그렇지만 헌법에 써줬으니까 그게 기본권이 된 거거든 하는 게 실정법 사상입니다. 현실에서 정해준 권리라는 뜻이죠. 예,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하늘이 줬어. 아니야, 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현실에 국가가 준 거야. 현실에 국가가 준 거기 때문에 이 기본권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국가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만, 여기서 국가는요,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에게 기본권을 나눠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우리나라는 그런데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권에 대한 두 가지 사상 잘 아시죠? 그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 기본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까? 천부인권으로 볼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에서 부여한 실정법으로 볼까? 예,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사상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볼게요. 헌법 10조를 읽어보면 국가는요, 개인이 가지는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뭐임이 드러나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죠. 그쵸? 천부인권 사상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써있지 않아도 무시되지 아니한다. 그쵸?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 이런 것은 헌법에 써있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준 거거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쵸?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또 그래 혹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가 너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해서는 안 돼.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런데 실정법 사상도 드러나 있습니다. 37조 2항 굉장히 익숙하죠.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봤네요. 그쵸? 어때요? 현실에서 정해준 권리라는 실정법 사상도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속에 드러나 있는 기본권의 성격은 천부인권과 실정법, 다시 말하면 자연권 사상과 실정법 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법 조항 속에서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예, 조항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헌법이 기본권에 대해 다음과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할 헌법 조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헌법이 기본권에 대한 관점, 우리 헌법이 기본권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 성격, 방금 봤던 천부인권 아니면 실정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게요. 자, 여기 볼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해, 하늘에 의해 일정한 불가양, 절대로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진리로 믿는데요. 여러분, 천부인권 같아요? 실정법 같아요? 더 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다 나와버렸네요. 보죠, 여러분? 여기서 드러난 기본권에 대한 관점, 성격은 천부인권이죠. 그쵸? 천부인권과 관련된 헌법조항이 아닌 것입니다. 예?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 법 앞에 평등. 누구나 평등하다. 그쵸? 어디 있죠? 여기도? 아, 여긴 없는데, 암튼. 네. 평등권, 자유권 하는 건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천부인권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쵸? 맞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시민혁명 이후에 이러한 문서들이 써져 있는데, 시민혁명을 주도한 계층이 바로 부르주아 계층이었죠? 그들에 의해서 강조된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부여받은 기본권이라고 여겨졌어요. 원래부터 재산권 보장 맞습니다. 자유권, 자유에 들어가니까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맞네요. 이것도 역시. 네. 모든 국민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교육, 근로, 환경 관련된 건 사회권에 속하지요. 그렇죠? 사회권은 대표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국가가 부여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정법상의 권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와 관련된 기본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시할 헌법이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유권 강조하고 있으니까 천부인권에 해당되는 거 맞네요. 자, 여러분. 기본권의 성격에 관해서 천부인권적 성격과 실정법적 성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부인권적 성격에 속하는 것이 평등권, 자유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은 평등권 그대로 나왔었고, 2번 재산권, 신체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모두 자유권에 속합니다. 4번만 근로권에서 대표적인 실정법상의 권리인 사회권에 속하는 것이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헌법조항을 보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말 정말 많이 출제됐습니다. 기출을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모아놨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대요. 천부인권적 성격이네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런 경우로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네요. 아까 봤던 거죠? 그쵸? 1번 가에서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 지표로 확인할 수 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대장 기본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네요. 그다음에 나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의 등장에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이다. 예. 사회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해요. 헌법에 안 써 있어도 예.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거에 대비할 수 있는 조항 맞네요. 헌법에 미처 못 써놨어도. 맞습니다. 다에 따르면 보상이 없는 토지의 수용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가가 필요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예, 도로를 뚫었어요, 도로를. 네. 분명히 이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죠? 재산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가의 필요로 공익을 위해서 너 도로 뚫은 거야. 너 재산권 박탈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권을 박탈하게 되면 그것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보상을 해줘야 되죠. 보상을. 그렇죠? 보상이 없는 토지를 수용하는 것, 보상도 안 해주고 토지를 뺏는 건 재산권이라는 것, 그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에 따르면 보상이 없는 토지의 수용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4번, 가에 비해 나는 국민의 기본권이 개별적 권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뒤에서 또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예,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한다. 이 내용이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헌법에 써 있는 것만 보장해 준다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개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개별적 권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개별적 권리임이 아니라. 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가나다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기본권에 대해서 천부인권 사상과 실정법 사상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죠. 천부인권, 불가침,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겠다. 천부인권, 더불어 플러스 제한할 수도 있다. 실정법 사상, 조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봤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본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기본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선지로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될 거. 예, 이 기본권 자체가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왜? 기본권 중에 대장 기본권이 인간 존중이거든요. 부자건 가난하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어떻건 간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예,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한다라는 걸 대장 기본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아 그래 가난하건 부자건 뭐하건 그래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수 있어라는 그 기본권은 사회를 하나로 모아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국민이 창출해주죠. 그 기능 가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간 존중을 통해서 사회를 하나로, 참정권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창출해줍니다. 그리고요, 국민과 정치 권력 사이에 보면 국민이 이렇게 정치 권력을 창출해주는데 동시에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 한계를 설정해줍니다. 뭐가? 기본권이.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 반드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돼요. 한계를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권의 기능이에요. 떠올리세요, 여러분. 인간 존중, 따라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구나. 참정권이 있으니까 정치 권력을 창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정치 권력 행사할 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권력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구나. 되셨죠? 네. 네, 여러분. 기본권의 종류 이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장기본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죠. 잘 보시면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안 써 있는 것까지도 다 보장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평등권과 자유권 관련해서는 우리가 1단원에서도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기본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권, 여러분, 소극적이고 포괄적 기본권. 역시 포괄적 성격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관련이 깊죠. 그렇죠? 선생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본권의 종류, 개별적인 기본권 다섯 가지 보고 대장 기본권에서 다음 시간까지 볼 텐데 여러분 각각의 성격은 명확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지는 이에 대한 진술로 타당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예, 이거 어려웠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보면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월, 두 달을 넘지 못하고요. 그 기간에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된대요. 여러분, 통신제한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도청하는 겁니다. 엿듣는 거예요. 개인의 뭐 휴대폰 뭐 이런 거 막 다 예, 감청. 대표적으로 이제 감청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뭔가 필요에 의해서 감청하는 거는 두 달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기간 안에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즉시 감청을 중단해야 한대요. 다만 5조 1항의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5조 1항을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을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내란. 외환, 방화를 하거나, 아편, 뭐 등등등, 막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이런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의 절차에 따라 어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두 달의 범위 안에서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감청을 더 연장해서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선생님이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간첩 혐의를 받아서 무려 14번 연장을 한, 즉 28개월 동안 도청 감청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볼게요. 내란, 외환, 방화 등등등 이런 목적으로 목적 때문에 감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입니다. 근데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목적과 수단이 좀 일치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수단이 이렇게 적정해야 되는데 목적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감청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등등에 더 보시면 대상 범죄의 재질 난이도와 관계없이 내란, 외환, 방화, 아편 등등의 이런 범죄의 재질이 다르고 난이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그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예, 두 달씩 14번이나 그렇게 연장한 사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결정이 난 것은 개인의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되죠. 예, 조금 어려웠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통신비밀보호법이고요. 이 조치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이런 이유가 나와 있고, 아, 그것은 개인이 가지는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볼게요.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 이것도 역시 어려워요. 자, 볼게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인터넷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게시판에다가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이렇게 벌금,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간 거야. 근데 그 사람 생각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라고 쓴 것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라고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어떤 행위가 도대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 이게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인지 아닌지 그 자체를 두고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에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였다면 아래 이런 결정이 난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이 난 것입니다. 네, 둘 다 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판결, 결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기억. 기본적 인권 보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겠다. 맞죠? 기본적 인권, 자유권 보장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기억 맞습니다. 국가기관의 수사 편의보다는 자유권의 보장을 더 중시하고 있죠. 자유권 보장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밑에 내용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이미 법에 의해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고요. 기본권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라서 절대 국가가 제한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정답 기억 이은입니다. 다음 볼게요. 닮은 꼴 문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넘기겠습니다. 네, 역시 볼게요. 이 재판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 조항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유권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평등, 해당 사항 없음이죠. 통신의 비밀, 맞네요. 그쵸? 그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지만 지문 속에서 아주 쉽게 헌법의 기본 원리나 기본권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본 문제처럼 여러분 83페이지 지금 테마 문제 1번과 닮은꼴 문제처럼 조금 어렵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몇 번씩 보시면서 그리고 풀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명확하게 두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